해요? 네, 예, 하십시오. 예, 김영대입니다. 우선 지난번 이제 국정감사 지내면서 법무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더 그 구체적인 문제점들이 더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본의원도 지적을 했지만은 이게 실제로는 80억 정도가 총액으로 관리되고 있다라고 하는 저 문제를 지적을 했었고, 그게 국가재정법의 위반이다 이런 지적도 있었고요. 또 현금 사용을 자제하라라고 하는 기재부 예산 지침도 잘 지켜지지 않고, 특히 이제 국세청이나 다른 경찰청이나 이런 데와 다르게 정부금의 카드를 쓰지 않고 자체 지침도 비공개로 되어 있어서 이런 상태에서 제대로 쓰이는지 확인이 어렵다. 특히 이제 춘천지검, 부천지청, 장흥지청, 고양지청, 또 뭐 창원지검 등등의 이제 여러 사례들이 거론이 됐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이 안 됐습니다. 특히 이제 대검에서도 검찰총장께서도 이 좀 잘못된 집행이라는 점을 그래서 바로잡아야 된다 이렇게 인정을 하셨고, 또 조금은 더 열어놓고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보면은 저는 우선 지침을 좀 공개를 장관님 해주시는 게 이걸 앞으로도 국회가 뭐 액수도 액수지만 투명하게 관리하고, 혹은 아니면 세금의 이 용도에 맞는 세출의 어떤 편성 정신에 맞도록 관리되는 시스템 저는 구축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뭐 덜 깎고 덜 깎고 이런 문제는 예산소에서 살펴보겠지만, 그 지침을 좀 공개를 하고 공유를 하는 걸 전제로 했으면 어떨까 싶은데, 간단하게 예, 좀 예. 사실 그동안에 역대 정부에 통해서 지침 공개를 안 해왔는데요. 제가 이번에 오기 전에 저희가 결정을 하고 대검하고도 협의를 마쳤고요. 다음 소위 전까지 우리 이제 양당 간사님께 저희 검찰국장이 찾아가서 공개 지침을 다른 기관에 맞춰서 공개해드리고 설명드리는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동훈 장관님이 아주 중요한 또 결정을 하셨네요. 한번 기대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지난번에 그 장관님 그 우리 출원생들 소년범 이제 그 한국소년보호협회 의향생활관 일정을 한번 저 가보시면 어떤가 말씀드렸는데 아마 국장은 다녀간 모양입니다. 예, 제가 예상이를 바로 보여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국장께 먼저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점검을 근간 시간을 내서 갈 생각입니다. 네,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도 그 교직원들 급여도 너무 적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꼭 보시고 조치가 되면 좋겠다 싶고요. 그 다음에 법무부 교정국 관련해서 보니까 교정시설이 건보 예탁금이 매년 많게는 50억, 적게는 한 20억 정도씩 이렇게 부족해져가지고 이용 전용이 일상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올해도 보니까 전년도 대비 똑같이 편성을 해서요. 해서 한 30억 이상, 40억 가까이 모자라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는 좀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한번 살펴봐. 제가 못 챙긴 부분인데 심의하시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교정 시설에 노후 기관들이 많은데 누수라도 일단 탐지를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게 보면은 공공요금을 전체 교정기관이 내는 것 중에 상하수도 요금이, 상수도가 한 60% 이상 차지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전체를 한번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한 5억 정도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증액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거는 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사실은 검찰의 수사개시 범위 관련해서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검찰 활동비가 계속 증가되는 건 오히려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2018년도에 인지사건이, 접수사건이 175만 건, 인지사건이 8,500 건이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가 인지사건이 117만 건, 인지사건이 4,000 건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2018년도의 예산안이 2,830억이었는데 작년 예산이 3,300억, 올해가 3,380억, 내년이 3,500억 가까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검찰 활동비가 이렇게 증가하는 거는
이 수사 개시 범위와 활동량으로 봤을 때 이게 이해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예 잠깐 한 말씀 짧게 네, 답변을 답변하십시오. 첫째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수사권 조정과 소위 말한 검수완박 입법 이후에 사실상 업무량은 더 늘어났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과거에는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었던 과정이 굉장히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한 번에 지휘할 수 있었던 부분도 경찰에서 지휘할 수 없게 됐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업무량이 늘어난 점을 좀 이해해야 되는 말씀을 드리고요. 게다가 수사준칙 개정으로 보안수사의 상당 부분을 검찰이 직접 담당하게 됐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물가상승률도 반영해야 되는 데다가 오늘 약간 나왔던 중앙일보 보도처럼 그리고 이번에 증액된 부분은 수사나 공판 관여 부분이 아니라 이 아동학대 가해자는 친권 상실 청구라든가 미성년자 피해자에 대한 후견인 청구라든가 장기간 부재자에 대한 실종 선고 청구 그리고 유령법에 대한 해산 명령 청구 등 공익대표 업무에 관한 업무 추진비가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아, 그것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건 건수지만 한 건당 처리돼 그 드리는 어떤 수고라든가 양이 그 프로세스가 훨씬 늘어났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한번 말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참 법사위 하다 보니까 김영배 의원님께서 한동훈 장관 칭찬을 다 하시고 그러니까.